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승인책 펴시고 다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콜성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거리에서 전도하러 갈 때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 말들 하죠. 또 한 가지는 예배당에서 나와서 특송화를 할 때 참 난감합니다. 참 부담되죠. 게다가 여러 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율동까지 겸하면 이건 정말 난감합니다. 마음의 부담이 크죠. 또 한 가지 무엇이 부담스럽습니까? 물을 때 한 가지가 여러분 예상하시죠?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이것이 부담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직분 받고 이 관계 없습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우리 삶에 부담이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인 거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지나가면 또안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지, 우리는 이게 일종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래 생각합니다. 하늘의 말씀도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읽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가 적지 않아도 될 것을 적은 듯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일어나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 약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도 늘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나가셔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매우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너무 이른 시간이죠. 이 마가가 기록한 원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이른 때 여전히 밤에 영어로 in night입니다. in night는 일반적으로 밤이란 뜻이지만 in night입니다. 밤이란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즉 아직 밤이란 뜻입니다. 자정은 지났는데 여전히 뭐다? 여전히 밤입니다. 그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나가셨고 찾아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란 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훈의 권면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고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나가 그랬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잠자리와 기도자리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자, 마음속에 담아두십시다. 잠자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분명히 구분하셨다. 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가 잠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떤 특징을 지닌 곳으로 가신 겁니다. 나만의 공간. 이곳에만 오면 나만이 느끼는 나만의 공간.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한적한 곳입니다.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는 시간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기록했고 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는 한적한 곳을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빈들에서라고 적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적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는 물러가사 빈들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 일상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된다면 그 성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10대 때, 유아 때, 소년 때, 소녀 때에 예수님의 이런 기도 패턴을 남모르게 마음에 담았다면 그 아이는 10대부터 기도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10대 때, 20대 때 여전히 교회에 나갔는데 왜 몰랐을까? 왜? 목사님 가르치지 않았어? 아닙니다. 가르쳤습니다. 내가 철이 안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 기도문과 강론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기도하기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도 알도록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실물 교재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활동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연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림으로 담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운 마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던 부분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있고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어서 30끼니죠. 왕의 음식,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은 또래 청년들보다 얼굴빛이 아름답고 피부가 윤택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약속 못 지키면 죽습니다. 이런 용기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10대, 20대 초반에 다니엘? 그는 못했다? 기도해왔다. 기도하는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앞날에 대한 무엇인가가 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해왔기 때문에 황관장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또 먹고 해도 안 됩니다. 왕의 음식을 진미를 먹은 청년들보다 얼굴빛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살이 빠집니다, 얼굴에. 기도를 다니엘은 그전에도 했고 그리고 난 뒤에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약 78세쯤 되었을 때에 그의 일과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이 생략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하더라가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이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음모를 다 압니다. 정보가 들어옵니다. 총리님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바보가 아닌 이상 창문을 열고 늘 있는 자리를 왜 갑니까? 이 바보 아닌 이상.
다니엘의 읽기도 일과는 50년이 지났는 그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 사건 여부에 관계없이 기도한다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든 사람은 O2, 산소를, 공기 중의 산소를 들이마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폐활량이 좋아도 3분 지나면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O2뿐만 아니라 P2까지 있어야 됩니다. 포레어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왕의 금령을 다니엘은 왕 가까이서 들었을 것입니다. 총리니까요.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일부러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 다니엘이야. 나 총리야. 누가 아까 울어. 난 왕의 사랑받는 총기받는 사람이야. 나를 따른 자들 많어. 네 기도하는 모습 보고 두려워하거라. 너희들 음모 꾸미지 마. 라고 하는 시위입니까? 그럼 뭡니까? 제정신의 다니엘인데, 더군다나 노인인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록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전날도, 그날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그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인한 변화 때문에 문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한 것도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패턴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닫아야 되겠다. 이 위기를 모면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가 되었으니 그는 여전처럼 올라가서 그렇게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요? 기도의 습관? 무섭죠?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제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직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기점으로 삼고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시간을 두고 목사님 아닙니다. 확 달라져야 됩니다. 이 시간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일련의 과정,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행동은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자꾸 기도 강조하면 그러죠? 장로님, 집사님들 앉아 속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그 율법이에요. 그 형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분자라서 목사님 그 잔소리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한 마음이죠?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행동은 습관인데요. 이거는 바리새적인 행동이 아니라 율법적 행동도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인 행동이요. 주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사자굴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고 영광을 올려드린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장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 다니엘은 사자굴의 그 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합니까? 하고도 남죠.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졌겠습니까?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참상을 압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제정신을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삶이 그의 패턴이었다. 화급한 일이 그의 습관을 바꿔놓지 못하는 자신만의 습관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신을 기억하기 전부터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는데 제가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몇 주 전
저녁밥을 먹다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쇼크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큰걸 놓쳤구나. 머릿속에 구상은 많은데 내가 큰걸 놓쳤구나. 내가 기도 안한 사람 아니지만 이거 기도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나는 아는 여러 지인들도 기도 부스러기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시간은요, 다니엘이 억지로 했습니까? 그가 그만에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희열이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패턴은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합니다. 아까 본문 두 가지 말씀, 마가와 누가의 말씀, 그 기도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말이죠.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몇 군데 뺐죠. 사이사이. 내 방에 들어가서 이거 왜 씁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 기도해. 그럼 됩니다. 근데 왜 표현합니까? 과정을. 내 방에 들어가서 내 문을 붙잡고 골방에 문을 닫고 열고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고요. 우리는 골방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게 여는 게 습관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닫는 게 좋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처럼 될까봐.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 어귀에서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행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의 패턴, 기도의 습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덩달아 그것까지 잘못된 것으로 폄하시켜서 스스로 기도하자 나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이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기도 행위를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그들의 마음을 탓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해야 하는 말이나 내용, 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십시오. 이럴 때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십시오. 나 그 말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습관, 패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사람에게 참기 힘든 어떤 면박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니 교회 가기 싫습니까? 아니 몸이 아픕니까? 자녀로 인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크고 작은 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이것은 문제점들입니다. 여러분 닥친 문제들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자신있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보다, 이 문제보다 우선되는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패턴입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그 문제 하나, 기도하고 막 울고 기도해서 응답되었다. 고쳐졌다. 또, 그 다음 또 반복될 것입니다. 주여 또 왔습니다. 또 고쳐주세요. 이 문제 힘듭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려니 힘들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없죠. 왜요? 그 문제를 갖고 나온 그 마음이 가득하죠. 착하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보다 간구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나의 기도의 패턴을 내가 살펴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패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패턴 보십시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in night, 그냥 밤중입니다. 그냥 일어나셨어. 그냥 나가셨어. 그냥 그곳에 가셨어. 익숙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익숙한 곳이 있습니까? 금요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고, 집에서 생각날 때 기도하고, 속이 답답하니까, 속이 미쳐 터지니까 기도하고. 이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스콜성 기도입니다. 이 패턴은 내가 아직 철이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것을 그대로 스스로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각하십시오. 제가 자각하라고 지금 그 까발렸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저도 까발려졌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 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갈 것입니다. 스콜이 뭡니까? 사전을 보니까 갑자기, 보시오. 갑자기 불기 시작하여 몇 분 동안 계속되다가 다시 갑자기 멈춰버리는 바람입니다. 이 스콜은 바람을 말합니다. 비가 아닙니다. 그 바람이 몰고 온 비니까 스콜성 비가 되는 겁니다. 스콜성 기도는 내게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냥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그 인맥으로 고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아. 그때 스멀스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어떤 기도라고요? 스콜성 기도입니다. 이거는 스콜성 기도 비는요, 비축에도 못 낍니다. 의사들 중에는 치과에서는 의사들 축에 안 끼워준다면서요. 의사들 협회 모임에 있다는 치과에서는 안 부른다면서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치과에서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들이 못돼서 그렇지.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는 스콜성 기도는 명심하십시다. 기도가 아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스콜성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 안 하시니까 기도, 그거는 맞습니다. 성도로서의 기도는 아니란 것입니다. 조금 교만적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요? 낯이 뜨끈하여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서 내 부탁을 들어야 하시는 당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목사님? 라고 항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기도하고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뭐라고 비판할 겁니까? 그래도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스콜성 기도. 기도 축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것 말고요. 기도의 패턴입니다. 바울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변명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사람 그럴 수가 있어? 일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말같이 않는 말로 우리는 스스로 합류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매 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 만나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 나 기도한다는 나의 공간에 들었을 때,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딱 자리 잡았을 때 성인께서 들을 준비가 되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그 순간에 되었을 때 내게 이미 시작되어버린 나만의 공간, 그 기도의 순간, 그 자리. 바울은 안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았던 것을 바울도 후세대에 알았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교회에서 직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툭 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상처받아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합니다. 찬바람 냉기봅니다. 왜 권사님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왜 권사님들은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후려잡습니까? 이거 왜요?
그 권사님들 자기 모습을 다 보인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스콜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흥!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험 주는 자 있습니까? 그건 어떤 자라고요? 스콜슨 기도하는 자입니다. 새벽 기도 잘 나온다고요? 스콜슨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한 권의 책이 사람을 바꿔놓듯이 올바른 기도되는 기도의 패턴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집이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만의 기도하는 공간 많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만의 공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골방 기도하는 기도처가 몇 군데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군데는요, 이거는 뭐 거의 매일입니다. 이거는 하루 건너뛰는 것도 아닙니다. 출장하는 일 외에는, 어디든 멀리 가야 되는 일 외에는 그곳으로 기도처가 옮겨집니다. 절대 자기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처가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일과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자신의 당연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거 형식인데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땐 가치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매일 할수록 기도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뛴다. 목사님, 그 SF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주일학교 아이도 하는, 깨달은 아이가 하는 기도행위입니다. 목사님이 있는 신비를 알면 성도들에게 꽃 하나하나 씹어서 먹여줍니다. 뭘요? 기도의 신비를.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이 좀 좋지 않습니까? 좀 율법적입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매일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패턴 가지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안됩니다. 여러분만의 공간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만의 공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골방에 your room입니다. 모두의 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열심히 나간다 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만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거 없으면 새벽기도 삶을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들었다? 그 말은요, 바로 자기의 골방이 있다는 뜻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예배당에서 시험거리에 근원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한 걸음 많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화 된 겁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만의 기도의 패턴, 골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놀라운 책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패턴, 기도 습관을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패턴을 알겠습니다. 하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은 보란 듯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인가 2장인가요? 있죠. 늘 기대해온 다니엘이었지만 그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과 자기 민족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에서 9장, 10장, 11장, 12장. 그 사이에 뭐 11장 같은 거 빼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 패턴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보증하셨고 수신서로 가고 나중에 요한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패턴이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다? 큰 뜻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큰 뜻.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패티니 유지되고 싶습니까? 그럼 뜻을 세우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아버지의 영광,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는 소원이 생깁니다. 어떤 소원? 나 아버지 영광 올리고 싶어, 돌리고 싶어, 아버지 기쁘게 하고 싶어. 이제 그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행동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내가 살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나는 지금 의사인데, 난 학교 교사인데, 나는 봉급장인데, 난 직장인인데, 난 중소기업 직원인데,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뜻을 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뭘 하다? 한다?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내 장래,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내가 뭘 하며 무엇을 이루어 놓고 죽어야 될까? 여러분, 나이 들 거 아니에요? 연륜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뭘 이루어야 될까? 즉, 내 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어서 후에 이어지는 이 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예배당 가면 예배당을 전문 내 후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 위해서, 조카들 위해서, 형제들 집안의 조카들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 위해서, 우리 형제들의 손주들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제 이웃, 저 불신자들, 저 사회, 저들의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도 남기고 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터인데, 이게 청지기인데, 내가 뭘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큰 뜻을 세우십시오. 목사님, 사치 아닙니까? 사치 부르십시오. 큰 뜻을 세우십시오. 하늘 땅, 별 땅 하듯이 큰 뜻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공상이 아니라 내가 체계적으로 이것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내가 좋아서 하는 그 분야에 큰 뜻을 세우십시오. 제가 해서, 예? 정말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뜻을 세우십시오. 바울도 뜻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뜻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뭡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크게 먹어 큰 뜻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갖고 있는 생각은 많은데, 뜻은 큰데 사람들이 못 알아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그 뜻 어떻게 하면 좋까요? 하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 여생 주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잠만 못 자도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어요. 고래 목사인데 왜 못합니까? 보람지 하죠. 제 의지를 인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중환자실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뭐 동분서주하다가 힘들어서 몸에 기가 다 빠져서 밤사이 죽게 해주세요. 불러가주세요. 휘필드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첫 번째는 제한타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요, 먼저 우리 안에 기도의 습관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내가 어제처럼 오늘도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제 기도 없는 오늘이 내가 오늘 처음 기도하는 어색한 기도인가? 우리는 오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강요라고요? 기도가 부담이라고요? 아주 사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먼저 뭘 하라고요?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큰 뜻을 세우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했겠습니다. 기도는 어느새 여러분의 일과가 될 것입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거 신세계 아니에요? 신세계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보다는 성도님, 오늘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더 옳아요. 그럼 거듭난 성도라면 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요? 저도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나요? 아,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강렬하지 맙시다. 기도 패턴을 가집시다.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닥친 문제보다 더 큰 게 뭐다? 내가 기도의 패턴이 있는가 합니다. 이것은 매일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안 된다? 왜 안 된가? 되는가? 큰 뜻이 없다. 큰 뜻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기도 시간이 그리워질 겁니다. 기도하려고 딱 습관이 되면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고 또 나중에 광고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의 패턴에 맞는 것을 음악을 틀고 나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됩니다. 왜? 말씀 안에 큰 뜻이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회개합니다. 기도한 자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까지도 회개합니다. 나마다 이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천사에 들려 주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부족한 죄인도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지금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큰 뜻을 세우고 기도의 패턴이 내 삶이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두루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나와도 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업 가운데 소득을 갖게 하심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을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헌금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행하는 일마다 교행마다 잘되게 하심으로 영육관에 풍성한 복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 현장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드려서 현장 예배로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치유시켜 나가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반이 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있는데요. 지금 폰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찍을 수 없습니다만 저장했다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 PC로 컴퓨터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TV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걸
캡처하면 바로 카페로 들어갑니다.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페가 뜰 겁니다. 이 폰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PC로 들어와서 카페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틀고 기도하셔도 되고 끄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라지 기도 나오는데요. 기도가 낀 거 보는 분들은 들어와서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들어와 수시로 봅니다. 함께 기도할 겁니다. 지금 회원이 없습니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들어와서 회원되시면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띄웠습니다. 그 띄워둔 제목을 이 발응이 기도, 교회 기도 요 란에 넣어두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기도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일터, 학교란 기도 등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매일 기도 골방이 있는데요. 5분씩 기도하는 자들, 처음 기도하는 분들 5분 기도하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드니까 처음에는 기도음악을 틉니다. 가사가 없는 음악이 나옵니다.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음악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경험하실 겁니다. 30분 기도가 있고요. 1시간 기도가 있고 2시간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여러 가지 한 가지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골방을 나설 때 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맨 밑에 보면 기도 감사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19 기도했을 때 요청했을 때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기도 올려놓고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내 마음이 평안히 깃들었습니다. 그 문제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적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안 되게 이름을 가려가면서 지혜롭게 간증하면 됩니다. 감사 글 올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제가 언제든지 찬송 틀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유튜브 찬송곡 찾아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패턴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뜻을 세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 손을 잡고 끄집어가는 중매쟁입니다. 기도 중매쟁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카페에 들어 앉히는 겁니다. 골방에 앉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 자리에 앉게 되면 자연적으로 음악을 틀고 어떤 때는 안 틀어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 연결되기까지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버스 타고 갈 때도요. 이어폰 꽂고 2시간 기도 골방 오늘 내가 먼 길 가니까 2시간 기도 골방을 틀 거야. 들어가서 틀면요. 기도 제목 자신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예배 끝나면 기도하시고 카페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